논란 BJ들 방송 복귀하는 거. 아예 봤던 거야. 여름 에어컨 틀면 안 되는 이유. 고양이들 때문에? 아. 더위를 많이 타나 보네, 고양이들이. 아, 이거 보고 바로 틀어버렸어? 야구에 키 제한이 있어요? 이거 좀 궁금하다. 야구에 키 제한이 있다고? 아, 스트라이크 존은 일반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이 있는데, 150cm짜리 선수를 내보면, 내면은 다 볼넷 출루하는 거 아니냐 말이 있다. 아, 진짜 150cm의 선수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현실로 구현한 미친놈이 있었다. 바로 세인트루이스의 구단주 빌빅. 키 109cm, 몸무게 27kg이 외소증 서커스 단원 에드워드를 메이저리그에 데뷔시켜버린 것이다. 와, 딱 하루 한 경기만 뛰고 그대로 방출됐다. 논란이 커지자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외소증 선수는 뛸 수 없다,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키가 작으니까. 아, 신기하다. 이거 되게 신박한 이야기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생선. 광어지, 광어. 진짜. 맛이 좋은가? 거의 최상급의 횟감. 고기와 매운탕. 수율이 좋은가? 저것보다 수율 좋은 물고기는 연어밖에 없음. 양식이 되는가? 양식 잘됨. 잡기 쉬운가? 낚시 처박기만 해도 땅바닥 물고기라 쉽게 잡힘. 손질이 쉬운가? 횟감 중에 제일 쉽고 잔뼈가 없음. 늙어도 맛있는가? 광어 10kg급 이상은 부르는 게 갑시다. 최고의 생선 광어. 너무 흔해서 그 진가를 몰랐던 새끼. 곱씹어보고 되돌아볼수록 항상 맛있었던 새끼. 바로 광어야. 고마워 광어야. 진짜로. 이게 진짜 양식하기 좋은 고기가 양식을 하는데 그 맛도 좋잖아. 댓글 1000개 나왔다고? 블락을? 아, 그만. 이런 갈라치기 글 그만. 피지낭종 개 미친 레전드로 나온 사람. 피지낭종? 눌러요? 어디야? 헐, 목디구나. 미쳤다 저거. 와, 씨엣. 아니 저 정도면 냄새 날 것 같은데?
너무 압력이 세가지고 막 튄다 튀어. 발사한다 발사해. 와 미쳤다. 무슨 지우개 똥 마냥 나오네. 개들어. 아 씨엣. 아 저거 냄새 엄청 날 텐데. 저 정도 모여 있으면. 근데 저거를 짠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어 맞아. 저 고름주머니가 있는데 걔가 이렇게 무슨 진짜 암세포 살덩이 마냥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 그거를 피부 조직이랑 이렇게 메스로 걔만 딱 뜯어내야 돼. 그래야 저게 또 안 차. 저 고름주머니가 있어. 어. 아마 수술해야 될 거야. 아마 저거는. 어. 수술해야 될걸? 모모노기 카나는 뭐야? 오열하는 모모노기 카나. AV 배우잖아. 결혼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었는데 조그만 생명체 안아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 모르겠어. 내 자식이라면 이런 기분일까나 해서. 오이씨 귀여워라. 어 왜 역겨워하냐면 저런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그냥 그렇잖아. 우리가 느끼기에 어 해픈 여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하고 이런 그 어덜트 비디오의 이 저 성인용 그것도 실제 관계를 하는 어 뭐 누드 배우도 아니고 에로 영화 배우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실제로 관계를 하는 영상을 찍는 AV 배우인데 뭔가 저런 모성애랑은 연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학습된 그런 그 모성애의 이미지랑 되게 반대되는 직업이고 어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잖아. 어 못 가지니까 더 슬픈 거 아닐까? 가질 수 있지. 원한다면은 가질 수 있겠지만 뭐 결혼하기도 하잖아 AV 배우들이. 어 그래. 피파 온라인 선수 묘사 레전드. 와. 야 미쳤다. 아 진짜 이런 어 창의력이라고 해야 되나? 개쩐다. 어 게임에서 저런 느낌이지.
맥날에서 푸바오 버거를 출시했네. 아, 내가 방금 못 볼 걸 봤어. 넘어가. 쌩얼이 노출된 여캠 누군데? 주식하는 여캠이야? 어, 되게 이쁘게 생기셨는데? 약간 너구리상. 아, 실수로 쌩얼을 현아 무대를 보고 오열한 AV 배우. 오늘 AV 배우들이 많이 우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네. 에? 현아 팬이야? 오, 저렇게 막 오열을 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네, 형의 흙도 만지지 못하잖아요. 아, 마사키 마오. 이 정도라고? 뭐야? 거의 뭐 숭배를 하는데? 엄청 좋아하네. 한국 진출 노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와, 진짜 방구석에서 게임만 존나 하다가 덕진하러 나온 개찜다 뚱땡남 같네. 응, 아니야. 그건 너야. 응, 맞아. 응, 아니야. 진자리면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들. 아, 나 이거 보고 좀 열받더라. 오토바이 관련 커뮤니티에 싹 다 퍼진 건데,
아이가 오토바이를 만져서 다쳤으니 연락 바랍니다 라고 이제 할 일을 세워놓은 거야. 근데 이제 종이를 붙여놨어.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시면 부모인이 연락주세요. 광주 010땡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크는 가만히 세워져 있었잖아. 근데 애기가 그냥 이뻐갖고 오토바이 만지고 싶어갖고. 근데 애초에 저기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 법적으로 바이크 잘못이 있나 없나. 근데 그런 건 있을 거야. 이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세워놨다. 뭐 불법 주정차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하지. 좀 역겹더라. 진짜로. 내가 만약에 당하면은? 내가 만약에 당한다. 일단 연락은 드릴 것 같아. 연락 드려가지고 뭐, 자처지종을 들어볼 것 같긴 해. 애초에 그렇게 열기가 나고, 열기가 나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애초에 그런 곳에 세워놓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갈 것 같긴 해. 아니 제가 무슨 도로에다 흉기를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자제분께서 바이크에 접근해가지고 직접 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저렇게 바이크 보니까 뾰족한 부분들이 막 있고 한데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에? 사람이 다치잖아요. 아니 사람이 다 눈을 뜨고 다니고 아드님이 뭐 자제분이 장님이면 장님이면 제가 뭐 보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법 하지만 충분히 보호자분이시라면은 주의를 주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고 할 것 같은데 나는. 주차장이었다 저기가. 그러면은 뭐 빼박이지. 애 잘못이지 그거는. 근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될 거야. 왜냐면 어쨌건 바이크가 움직이고 있던 게 아니잖아. 가만히 세워져 있었던 거잖아. 가만히 세워져 있었던 주차가 돼 있었던 차야. 주차가 돼 있었던 그 차에 애기가 접근해가지고 뭐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태에 그걸 만졌기 때문에 그거는 보호자 잘못이라고 봐야지. 바이크 잘못은 없어. 그치, 상대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야. 주차가 돼 있는 거니까. 광주 무팡 고딩 딸배 사고. 이거 그 유명했던 거잖아. K5랑 그 무판에다가 얘 다리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얘 다리 잘렸잖아. 그리고 당시 그 영상을 내가 봤지. 안 잘렸던 그 모자이크 안 돼 있는 그 영상을. 이거 너무 유명했던 사고라.
그러니까 차랑 바이크랑 박았거든. 근데 이제 그 차에 그러니까 그 바이크 옆 부분이 그니까 차에 찢겨갖고 갈려갖고 그니까 진짜 위험한 부분이 요 부분이야. 요런 부분 요런데 이런데 여기가 진짜 그 살에 닿으면 그냥 그 이게 너무 잔인해서 얘기해도 되나? 약간 좀 그 정강이가 있잖아. 사람 정강이가 무슨 반으로 딱 반갈죽 돼갖고 그냥 무슨 갈비처럼 딱 반으로 딱 쪼개졌어. 그 무릎부터 발까지 이렇게 정면에 완전 딱 쪼개져갖고 그렇게 하고 다리 붙잡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내가 봤어. 어떤 미친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찍어갖고 찍고 있더라고. 이거 좌회전 신호 받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오토바이는 신호 무시하고 그대로 들이받아서 무판, 무면허, 무보험. 다리 절단됐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훼손의 그 신체 훼손의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아마 지금 못 찾을 걸? 저거 영상 궁금해하는 사람들 찾으려면 아마 해외 사이트 같은 데서 고호 사이트 그런 데 들어가야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잔인해. 예. 그래가지고.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건손상 슬개 파열, 대퇴골 골절, 동맥 손상으로 인해서 봉합 판정이 불가능해서 결국은 다리 절단하고 그랬다고 해요. 내 다리 내 나들이 미넨이랑 레알 경기했던 날 뭐 요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랄프가 예전에 올렸던 거 중에 내가 하려고 했다가 못했었던 거 있었는데 랄프를 검색을 해봐야겠다. 랄프 너 닉네임 랄프 맞냐? 예. 랄프 각종 괴물 크기 이거 영상으로 있잖아 맞지? 예, 영상 좀 캡쳐요. 영상 봐야겠다. 그 게임이랑 애니메이션 막 캐릭터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나온 그 애들 크기
나눈 건데 재밌더라고 나는.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어. 리빅. 얘가 이제 그 리틀 빅 플래닛이라고 실타래 같이 생긴 이 주인공인데 어 꽤나 외국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게임 플랫포머 게임 주인공임. 7-8cm. 피 쪽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게임사에서도 캐릭터에 대해서 정보를 검색해 보면은 꽤나 상세하게 정보가 나와. 별의 커비가 20cm짜리래. 인형만 하대. 하프라이프 헤드크랩. 그렘린. 멀록. 와우에 나오는 마인크래프트 크리퍼가 1.7m네 생각보다 크다.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2m. 몬스터 주식회사 제임스 피 설리반. 기묘한 이야기는 난 못 봐서 모르겠어. 데모 고르고 이제 크기가 점점 커져. 제노모프 에어리언 쿠파. 쿠파 크기가 2.8m네 스타쉽 트루퍼스 워리어 버그 2.3m에 3m 보통 사람 크기. 반지의 제왕에 나온 발로 6m. 폴아웃3에 나온 슈퍼 뮤턴트 베이모스. 끝판왕급은 되나보다. 여기서 아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정말 인생 바쁘게 산 사람인 것 같아. 게임, 애니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영화도 그렇고. 정상인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유명한 프랜차이즈도 있는데? 아 근데 킹콩에서 끝났다. 킹콩 모르는 사람 없잖아. 고질라가 50m야. 좀 있으면 영화 나온다던데. 근데 고질라보다 더 크대. 초대형 거인 진격의 거인에 나온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영화 클로버필드. 점점 빠져든다, 그지? 가도부어, 와, 요르문간드. 게임에서 실제로 진짜 존나 큰데, 쟤.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러브크래프트 크툴루.
높이 수백 미터. 진격의 거인, 종미의 거인. 와. 크로노스. 타이탄의 분노, 크로노스. 갓 오브 워 3에 나오는 크로노스. 아담한타이마이. 뭐야 엑소고르스 스타워즈. 젤다의 전설 흑룡. 길이가 1.3km야? 와, 메스 이펙트. 리프트웜. 와, 듄보다 더 크다. 제가 스타크래프트 레비아탄. 와, 22만 km. 마더스네이크. 뭐야 이거는. 원피스의 지니샤. 페리어테일 알드론. 데드스페이스 3. 브레드렌문. 에고 더 리빙 플래닛. 마블 코믹스. 지름 6700km. 대관연 와이젠 입도. 아수라의 분노. 지구와 같은 정도의 크기. 레미나 별, 지옥의 별 레미나. 암흑괴수 바큐몬. 처음 듣는다. 헐. 이거 원피스 팬픽 같은데. 담벼라 세계 최강. 이게 이제 조로지. 얘가 미호크. 쟤는 왜 투구칸에 무기를 꼈징. 우물 안의 개구리여, 세상의 넓음을 알아라. 뉴비다. 너무 야해. 삼도류. 삼도류 이지랄. 엄청 얘가 미호크라는 애가 엄청 그 센 애인가 보지? 예. 뭐 어느 정도야? 또 원피스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얘 검객이지, 검객. 대검호입니다. 대검호. 검으로는 1등이고요. 검을 가장 잘 다루는 사나이야? 예. 원피스 세계관에서? 예. 졸라 기억이 그렸네. 삼도류. 산덴세카이. 어? 웃다가 너무 세게 쳤다. 푹. 괜찮아? 게임 접으면 안 돼.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뭐지 이건? 이 아동인가? 극한의 초미세 컨트롤. 톡. 쩔어. 접지 마라. 너 접으면 게임 망한다. 난 이제 두 번 다시 패배하지 않을 테다. 저자를 이기고 대검호가 되는 그날까지. 이겼어 그래서 지금? 아니 지금도 못 이기죠. 아 지금도 못 이겨? 예, 스승. 아 스승이야. 네. 집에 가서 딸취하겠다. 이봐 매눈, 넌 나의 목을 가지러 온 거 아니었나? 이 동쪽 바다의 패자 수령 클리크의 목을 말이야. 병신. 부탁한다. 내게 검을 가르쳐줘. 실망했다 롤로노아. 무슨 비비지도 못 잡으면서. 비비도 못 잡으면서 꿀팁부터 달려달래. 비비는 물려쳤다고. 진짜? 비비가 뭔지 모르겠다만.
아, 얘네 그 관문을 지키고 있는 뭐 그런 애인가 보네? 비비가? 비비 저기 하늘색 머리. 그래? 그래서 나중에는 님까지 이길 거예요. 귀염뽀짝. 이봐, 고스트 무스메 저 녀석을 치료해줘라. 이게 다 원피스 나온 내용이야? 나한테 명령하지 마. 훈련은 상처가 났고 나서다. 오예, 신난다. 쪼렙존에서 만난 뉴비가 강해지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다. 오늘 밤은 자위를 해야겠다. 폐기를 가래두르면 흑도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해요. 뭐야? 뾰로롱. 오케이 했어. 뭐임? 이러면 딜 올라감? 젠장. 행동 하나가 야하잖아, 니 녀석은. 이거 너무 웃겨. 이거 DC에 또 있나? 이분 그린 거? 하나 또 있던 걸로 같은데? 너무 귀엽다. 아, 그거밖에 없나 보네. 재밌다, 근데. 대음주운전 시대 시작. 이거 조금 된 뉴스인데, 이제 그 음주운전을 피하기, 그러니까 이게 술은 아닌데 술 먹은 것과 같은 그런 그 효과가 발생이 돼요. 이게 어떤 식물에서 추출물인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 알코올이 아닌데 알코올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식물 성분이 뇌를 자극시켜서 취한 듯한 느낌을 주는 제품인데요. 주류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고 나흘 만에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술 맛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 약 먹는 것 같은데 되게 몽롱하다고. 알코올 없는 술. 근데 이게 진짜 술을 먹었을 때그 결과감만 있는 거잖아. 술을 먹었을 때그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알코올이 이제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꼴깍꼴깍할 때그 상태, 그리고 뭐 안주를 집어먹고 술 먹고 나서 알코올 먹고 나서 캬 하고 뭔가 그런 그 과정이라는 게 없이 딱 취함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술을 먹는 목적이 술이 맛있어서 뭐 그러니까 술 특유의 어떤 그 질감, 예, 먹을 때이 먹는 행위, 그 마시는 행위를 할때술 알코올이 주는 그 특유의 그 느낌? 이런 것도 분명히 술 먹는 과정의 장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떤 날은 술이 되게 달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술이 되게 맛있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술이 되게 쓰고, 그쵸? 잘안 들어간 날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뭔가 좀 특이해. 좀 변종이 나온 것 같은 느낌? 술은 아닌데 술 취한 느낌을 주는. 알코올 없는 술. 근데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는 거지.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몽롱하고 알딸딸해진대. 어지럽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현행법상 저걸 마시고 운전을 했을 때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술자리에서 저걸 꺼내가지고 먹는 게더 이상하지 않나? 그치?
약간 무알콜 맥주가 있고 무알콜 술을 알코올이 없는 무알콜이지만 이제 취한 효과까지 주게 만드는 맛을 흉내낸 것, 취함의 결과를 흉내낸 것인 거니까. 근데 나는 뭐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 어떤 버튜버가 있었대. 근데 그 버튜버가 결혼을 한 거야. 방송도 접고. 근데 어떤 팬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대.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인스타, 카톡, 프사, 배사 바뀌는 걸 구경만 하고 있다가 뭔가를 알아냈대. 그녀가 피는 아이코스. 졸업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도 있었고 전문직의 키도 헌칠하고 둘 다 예뻐서 삼남선녀인 것 같더라. 인터넷으로만 염탐하다가 실물 보는 게 처음이었는데 졸라 이쁘더라. 결혼식장까지 갔대. 식전 신랑 신부랑 가족들이랑 사진 촬영도 보고 결혼식도 끝까지 지켜봤다. 키스하는 것도 보고 박수치고. 실물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결혼식을 간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이 대목에서부터 뭔가 약간 범죄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이건 스토킹이지, 스토킹. 초대받지 않았던 거야. 결혼식에 내가 간 이유는 내 기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끝까지 쿨한 척 하네. 졸업한 지 꽤나 지나서 마음 정리할 시간이 길어서 그런 걸까? 질투니 뭐니? 그런 걸 생각 하나도 안 들고 그냥 그저 축하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지더라. 뷔페에서 식사 가다가 신랑 쪽 좌석에서 앉아서 신랑 신부 돌아다니길래 악수도 나누고 결혼 축하한다고 직접 말을 또 건네고 나왔다. 근데 누구세요라는 얘기를 또 누구세요라고 안 물어보네. 혹시 누구 어디서 오신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뭐 누구겠지 누군가에 누구 또 누구 딸려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가슴이 엄청 후련해지더라. 답답한 것도 사라지고 응어리도 사라졌다. 오길 너무 잘했다. 더 이상 쫓을 생각도 안 든다. 나하면서 축의금 50만원 제출했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은 오시전 팬 닉네임을 하고 왔다. 넋두리 봐줘서 고맙다. 헐, 이게 뭔가 약간 소름 돋으면서도 약간 감동과 소름의 뭔지 모르겠어. 이 감정은 뭐지? 감동해야 될까? 소름 돋는 걸까? 근데 나는 안 밝히는 게 나았다고 봐.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당신의 오랜 팬이. 이거 자체가 뭔가 소름 돋을 수도 있어.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정도만 해야지. 오늘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얘는 로맨스고 저 버티버 입장에선 약간 조금 소름이지 않았을까?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50만 원 넣고 닉네임 달아놓고 왔다고. 뭐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봅시다. 4시 54분 아주 좋은 시간. 이제 다음 컨텐츠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 감기 기운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에어컨 때문이야. 이거 내 감기라기보다는 약간 냉방병인가 봐. 에어컨 끄고 약간 지금 약간 후덥지근하거든. 공기가 조금 답답한 그런 후덥지근함이 있는데 귀신같이 또 이렇게 콧물이 또 안 나오고 목도 답답하지 않고 비강도 안 아프고 그런 것 같아. 아, 내가 땀 흘리고 자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일단은 좀 크로마키를 조금 치워놓을까요? 게임하자 여러분들. 게임이 좋을 것 같아.